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행정 관련법, 행정학 관련법 읽기를 할 건데, 밑줄을 제가 웬만하면 좀 그어놨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밑줄을 그어놨고, 거기다가 제가 이거 쭉 빠르게 진행하면서 설명보다는 체크 위주로 하고 지나가면서, 그, 요 단어, 요 표현 잘 기억해라.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국가공무원법이 떴지? 잠깐만요. 예, 국가공무원법이 맨 처음에 떴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NG야. 요건가? 여기서, 아, 여기서부터. 아, 네. 요거죠? 맨 앞에?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NG, 다시 시작.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행정학 관련법 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단원별로, 예, 단원별로 좀 연관 있는 법들을 좀 정리해서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밑줄 그어 놓은 것들 특히 좀 잘 보셔야 돼요. 밑줄 그어 놓은 것들을 잘 보시고, 밑줄 안 그어져 있는 데서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그 이제 틀리라고 낼 때 그런 거고,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뭔지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는 뭐 이제 거기는 1단원은 어때요? 행정학의 뭐 흐름, 그 다음에 뭐 경제 사적인 어떤 흐름, 뭐 행정 가치 이런 거 공부하는 단원이라, 여기는 이제 기본 뭐 베이스 상식을 좀 이제 채우는 단원이에요. 그죠? 토대를 만드는 작업,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 1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법이 뭐 되게 여러 개가 걸치진 않고, 여기서 이제 걸치는 것을 찾아보면은 이제 보면은 행정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법을 좀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법을 같이 한번 좀 볼 텐데, 1단원에서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 상황 규정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폐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폐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여기 억제, 이런 거 표현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폐지, 억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율과 창의를 촉진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도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규제를 좀 풀자, 이런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의 방향성이, 아, 규제 완화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규제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만들 때는 국민들한테 어떤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제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규제 영향 분석,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제 영향 분석, 이 규제가 도입됐을 때 국민들이 이런 걸 불편해 할 텐데, 그러면은 더 얻어지는 게 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영향 분석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규제 법정주의, 이런 용어들 체크하셔야 돼요. 규제 영향 분석 체크하세요. 용어, 여기 나오는 용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 규제 영향 분석. 그리고 규제 법정주의, 그래서 여기도 법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기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이렇게 규제할 수 없어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이제 봤던 내용이니까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우선어용 사유규제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 봐보세요. 규제로 인해서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메모 하나 하셔야 되겠다. 이게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규제. 기억나죠? 규제에서 그거 한동안 또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비교하는 거. 어떤 게 규제 규모가 더 크냐? 항상 퀴즈가 이거죠? 그러면 네, 포지티브 규제가 규제가 더 크다. 포지티브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냥 다 규제하고 일부를 포지티브하게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훨씬 더 많죠. 네, 네거티브는 그냥 다 허용하고 네거티브하게 몇 개만 못하게 할게, 이런 방식이어서. 네, 네거티브 하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막 되게 내세웠었던, 그게 뭐 창의적인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다 하던 건데 우리나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일단 신규 분야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없다 치고, 왜 다 허용해 놓고 필요하면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런 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가 대표적인 것이 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지나가 볼까요? 뭐, 이제, 규제 신설 강화의 원칙, 뭐, 이제, 심사, 이런 얘기들. 규제 영향분석 앞에서 했으니까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우리나라는 5년 단위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 써야 되겠죠? 저게 뭐예요? 선셋 로우. 규제 일몰제. 그죠? 일몰법입니다. 이게 일몰법. 규제 일몰제, 일몰법.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되고, 선셋 로우 영어로. 그죠? 우리나라는 5년. 그러니까 선셋 로우 공부할 때 이랬었을걸요? 그게 3년에서 막 7년.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우리나라는 5년.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심사받아야 돼. 이 규제 연장할 거야? 이거 다시 심사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 같은 것들도 막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 볼까요? 네, 쭉 지나가 보죠. 지나가 보고, 밑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고 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밑줄 중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력이 돼. 이건 다 알아. 그런 분들은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요, 신기술 관련해서 요 밑줄 그어놨잖아요. 이게 규제가 정비되기 전에 신기술 서비스 제품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 아, 말씀드렸던 거, 그죠? 예,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일부러 여기 있던 규제도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서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요거 좀 기억해 둬야 돼요. 여기 대통령 체크하셔야 되겠죠? 대통령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라고 한 거. 대통령 소속이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위원회가 하는 일들 쭉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성인데요. 위원장 둘 체크, 둘 체크하고, 그리고 20에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기 국무총리, 여기다가 또 체크하세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맞고요. 또 한 사람을 또 추가해서 두 명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위원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거 있죠. 20명, 25명? 뭐 아니면은 여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도 기억하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좀 추려내는 거죠. 이제 확률을 놓고 추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대통령령도 좀 집어넣어 놨어요. 예. 대통령 집어넣었는데 이거 나온 적은 있어요. 요거 2항 있죠.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여기 위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냐? 공무원 중에서 누가 여기 자동 위원이 되냐? 어? 규제개혁위원회. 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밑줄로 긁까 말까 되게 망설인 그런 내용 정도. 알면 되게 좋겠다. 알면 좋겠는데 막 자주 나온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면. 그잖아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 자리들입니다. 네. 될까요? 여기다가 따로 임기를 두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뭐 장관 몇 개월 한다고. 그죠? 길어도 뭐 1, 2년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사지선대 의결정족서 같은 거 막 밀어넣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칙 같은 게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보칙도 뭐 별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체크되어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 이제 정무 업무평가 기본법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정무 업무평가 기본법은 얘는 이제 정책평가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정책평가. 우리나라 정책평가 어떻게 하냐? 어떤 종류로 하냐?
누가 주체가 돼서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서 보시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능률성의 측면으로 특히 접근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능률성 뿐만 아니라 효과성까지 하면은, 뭐죠? 예, 그러면은 이제, 목표 달성도까지는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대상자. 이거 시험 무지 많이 나와서, 이거. 특히 공공기관 있잖아. 얘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거예요. 우리 문제 풀이 하다 보면 여러 번 이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 요거 좀 별표 쳐 놓으셔야 돼요. 특히 공공기관 잘 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체 평가, 특정 평가 나왔는데 특정 평가는 여기 보면 국무총리 여기다가 또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블랭크로 여러분들한테 나눠 주면 거기다 체크할 거예요. 중요하니까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한다. 그래서 제가 예 하나 들어드렸잖아요. 그거 논문을 봤더니 최근에 이제 그런 거 뭐 이게 정리되는 게 있더라고요. 국정평가 목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특정평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 저기 탄소 배출 줄이는 거 그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부처 단위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전부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달성했냐 뭐 이런 식의 주제 가지고 특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런 특정평가 종류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념 정의니까 저건 지나가도록 하고, 아 여기서 공공기관 누구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공은법이라고도 줄여서 막 부르고 그래요.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하고 지방의 공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 정도 공기업이에요. 아, 저 공공기관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공공기관이고, 요거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정부 업무평가제도의 구분 그래가지고 자체평가가 있고 상위평가, 특정평가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요, 상위평가가요, 달리 말해서 이거는 재평가 말하는 거예요, 재평가. 재평가.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했는데, 야, 이거 니네 자체평가를 해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럴 때, 상위평가, 재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정평가도 있다. 여기 그래서 자체평가는 지들끼리 하는 거고, 상위평가는 재평가인데, 다만 여긴 지자체는 안 들어간다는 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자체 빼고 중앙행정기관만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하고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하고, 그래서 재평가는 재량이에요. 재평가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강제성이 있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나갑니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성과관리 전략계획이 나왔는데 이거 앞서서 우리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거 낸 거잖아요. 3년마다 최소한 3년마다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올리는 거예요. 어디에 올리냐면은 이거를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요거를 있잖아요, 요거를 국무총리가 이제 종합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제 종합하는 과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가면. 자, 아무튼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렇게 참고 삼아 보시고, 정부 업무 평가 제도로 한번 가 볼까요? 정부 업무 평가 제도로 가 보면은요. 여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 여기에 모여 있네. 정부 업무 평가 기본 계획을 국무총리가 이제 수립을 하는데 최소한 3년마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각 단위에서 해서 올린 걸 종합하는 거죠. 이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교를 제가 해드렸죠. 여기 성과관리 기본계획하고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비교가 좀 돼 있고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무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여기 체크하셔야 돼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둡니다. 어디 소속하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꼭 그거를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된대요. 요거는 이제 쭉 지나가시고, 위원회 구성인데 여기도 위원장 2인 체크하셔야 되겠죠. 위원장 2인입니다. 그리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요. 위원장의 국무총리 또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지명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둘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 안에 여기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무원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까 앞에 거랑 좀 비교해 볼만 하죠. 네, 비교 한번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규제개혁위원회랑 정무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한 비교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기 좀 잘라졌네요, 여기서는. 잘라졌는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 소속이 다르죠. 그리고 위원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의 위원회, 이거 숫자가 좀 다르죠. 그죠? 위원회 숫자 다른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총괄 관련 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 이런 거를 또 정하기도 한다. 이거는 참고 삼아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7급 시험 문제에서는 꽤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으나, 이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뭐, 이제, 그렇지만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이런 거나 이런 거는 7급 시험 문제에서 좀 다뤄진 경향. 7급이 조금 더 확장해서 내니까, 문제를. 예,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약간 밑줄 중에 낯선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 했던 거, 그런 거 중요하게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중심으로 더 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려보고요. 여기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17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근데 누가 하냐면 여기 국무총리에다 또 체크를 다시 한번 하세요. 아까도 앞에서 체크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자체 평가할 때 이렇게 민간위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가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평가 계획 같은 건 매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특정 평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특정 평가의 이제 절차인데 요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요거를 좀 체크하세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시행령도 같이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위임 사무 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자체에 대한 평가죠. 지자체에 위임했던 사무를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각 부처별로 각각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가 위임해 준 거. 니네 이거 집행 잘했냐? 이렇게 위임한 거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평가가 너무 지겹게 이루어져. 지금도 지겹다 그래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1년 내내 평가받아 끝난대. 평가받다가 짜증나 죽겠대. 그 긴장 상태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이 나겠어. 이제 그 관련된 분야에 따라서는 그런 데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그나마 좀 줄여주겠다고 머리 낸 게 합동평가입니다. 합동평가. 그죠? 합동평가. 그래서 여기는 체크를 어디다 하시냐면 합동평가라는 이름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이걸 체크하셔야 될 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합동으로 평가한다. 행안부 장관이 주관한다는 거.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요.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해야 된다. 여기 자체 평가가 아니라 외부의 기관이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메모를 한다면 경영성과평가.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기재부로부터 경영성과평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활용, 뭐 이렇게 공개해서 활용해라,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또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3단원이죠. 아,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도 더 중요한 법 먼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이름별로 돼 있는데 네. 여기서는 정부 조직법이 제일 먼저 좀 다뤄지면 좋겠네요.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아까 그게 순서였어 그냥? 아 그렇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그렇게 하지 뭐. 아, 미안. 네, 미안합니다. 네, 순서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럼. 더 중요한 법이고 더 빈도는 높지만
그렇게 받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자, 3단원으로 이제 지나가요. 여기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들을 소개하는 법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방금 전하고 좀 연결되는 거는 있네요, 또 맥락이.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예,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관련된 걸 제가 찾아 다시 한번 넣어드렸는데, 이거를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 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이 틀을 기억하는 거, 그죠? 공기업에 이게 있고, 준정부기관에 이게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구나. 근데 압도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이 많죠? 이 위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지정된 애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공기업도 시장형 공기업보단 준시장형 공기업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형 공기업은 조건이 더 까다롭잖아요. 우리 기준 알잖아요. 그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자체 수입 비중이 85% 이상. 그걸 둘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개 유지가 됐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1개. 근데 공기업이 또 어때요? 숫자로 보면은, 또 이제 많지가 못하죠? 그죠? 준정부기관을 보면 94개나 되잖아요. 근데 또 공기업은 36개밖에 안 돼요. 공기업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그죠? 그렇게 되고, 준정부기관은 이게요, 준정부기관은 취지는 그런 거랑 좀 되게 비슷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책임운영 기관. 비슷한데, 책임운영 기관은 그냥 공무원 조직을 나누는 것 뿐이잖아요. 여긴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 공무원 조직은 아닌데, 취지가 비슷하다고요. 야, 이거를 공무원 조직 안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니들이 따로 떼어나가서 하는 게 더 기업스럽게 할 수 있지 않아? 이러고 떼어준 거예요. 근데 공기업하고는 뭐가 다르냐? 공기업은 속된 말로 장사가 좀 될 만한 것들이고요. 이 자체가. 이거는요, 준정부기관은요, 그냥 집행과 관련된 거라 예산 주고 집행하게 하는 게 좀 어울리는 거? 그런 분야들이에요. 근데 책임운영기관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공무원 조직은 아니다. 별도 바깥에 있는 조직이고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무원도 아니다. 그 점만 차이가 있지 취지는 되게 엇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기금 관령이 있죠. 또 기금. 예, 돈을 비축해 놓고 있는 기금 관리를 위해서 준정부기관. 저것도 이제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수가 이렇구나. 그리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주무부처가 있어요. 각 공공기관은. 어디 소관하는 주무부처들이 저렇게 다 있습니다. 있고. 자, 뭐 됐어요. 그리고 근데 요 표에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 근데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어떻게 외워 저걸? 이 많은 걸 외울 수가 없지. 외울 수가 없어서 눈치껏 몇 개, 그죠?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시장형 공기업에서 혹시 모르니까,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이것도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시장형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 돈도 빵빵하고 자체 수입 비중도 높고 이제 진짜 기업스러운 애들, 이런 애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돈, 황금알을 낳겠지? 독점이잖아. 가스. 가스. 그게 발전소들. 여기서 발전소, 지역별로 발전소가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발전한 걸 한전이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사다가. 얘네들한테 돈 주고 사다가 파는 거예요. 한전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요, 얘네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도 여기서 그러면은 한전도 자기네가 이걸 사다가 팔 때 당연히 자기네가 사올 때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할 때 가격도 올려야 되잖아. 근데 판매할 때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하겠지. 청와대에서 미쳤냐? 이러겠죠. 야, 이거 올리면은 있잖아. 민심 위반돼. 올리지 마. 그래서 얘네가 맨날 적자예요. 얘네가 독점인데 적자 볼 일이 뭐 있어, 사실은. 그렇게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관련된 애들이구나. 전기 관련된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난방공사 같은 데 들어가 있죠? 난방공사. 난방공사 들어가 있고요. 강원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또. 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에요. 근데 강원랜드? 강원랜드? 이게 들어가 있네. 그런 거예요. 강원랜드.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강원랜드가 여기 왜 들어가? 여기 도박하는 데인데. 도박하는 데인데 왜 산업부지? 이게 석탄 관련이 있어요, 석탄. 정선에다가 저거 만든 이유가요, 카지노 만든 이유가 정선에 석탄 산업이 죽잖아. 인구가 자꾸 줄고, 여기가 이제 자꾸 이제 도시가 축소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한시적으로
예, 그 강원랜드를 만들어서 이 지역 경제를 좀 버텨줘라. 그래서 원래 지금 맨 처음에 약속된 기간은 끝나서 저거 폐지해야 되거든요. 폐지해야 되는데 돈이 벌리잖아. 돈이 벌리지. 그 다음에 거기 기득권이 생겼지. 그게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산업부 소속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보면 아 이게 다 돈 많이 벌고 자체 수입 비중 높고 돈 자체도 많이 쌓아놓고 그런 데들이 아 강원랜드가 들어가네 이렇게 보시면 비교될 수 있을 만한 데가 한국 마사회입니다.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빠져 있어요. 자체 수입 비중은 엄청 높겠죠 여기도? 여기도 도박하는 데잖아. 그런데 돈이 엄청 높 저기 뭐야 돈은 많이 벌리겠지만 아 자산 규모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농식품부인 거 재밌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시험 잘 안 나오긴 해. 근데 재밌다고 그냥 분석해 보면 왜 그럴까요? 말 왜 농식품부예요? 식품이야 이거? 식품인 것 같진 않고 농업 관련해서 그죠? 말 산업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체부가 해야 되지 않나? 신분사각서 들어 여가 활용인데 문체부 아닌가 싶지만. 여기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번 돈을 갖다가 여기서 또 좀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재미난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고요. 여기 이 공항 다시 시장형 공격 공항 이걸 기억하면 이거는 그죠 따로 보면 되거든 그냥 얘를 기억 얘 몇 개 안 되니까 그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좀 눈여겨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항하고 항만 아 이런 데들은 사이즈가 있겠지 당연히. 돈도 잘 벌리고 왜냐면 이용할 때마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이용하잖아. 그런 데들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산업부에 또 석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밖에 안 되는데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가 있어 오히려. 그죠? 도박쟁이들 아주 그냥. 그죠? 네. 자 그렇고 예. 이러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리고 요거 관련된 뭐 기술자 들어간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런 것도 특징이고. 근데 이렇게 특이한 건 잘 안 나와요 원래.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아 그거 나 들어본 데인데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만한 데들 그런 데들 있죠.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잘 몰라 사실은 취업 준비생들도.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가 진짜 공기업 가고 싶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공기업 다 알아요? 다 알지도 못해 종류를. 되게 유명한 데만 알아보려고 하고 거기 경쟁 빡세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지 이런 숨어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 몇 개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기금 관련이 이제 시작되는데 기금 관련은 이거 뭐 이제 연금 관련된 건 다 들어가고요. 그죠? 돈 모아져 있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죠? 그런 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 기금 관련으로 교육부의 사립학교 직원 연금공단 여기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제 준정부기관에서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좀 나눠졌구나 글씨가 기금 관련 준정부기관인데 잘라져서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내가 PDF로 줄 걸 이걸 컴퓨터로 옮겨 다니면 자꾸 이렇게 한글 파일이 자꾸 이제 편집이 틀이 틀어져. 원래 제가 이런 거 틀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틀어졌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머지들도 이 기금 쌓아놓고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준정부기관에서도 기금 관련된 데를 좀 보고 나면 나머지들도 이제 구분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고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봐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웬만하면 시험 문제 다 풀릴 거예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그죠? 예. 이런 데들은 다 뭐 지능을 하기 위해서 이거 돈 모아두고 있죠. 기술 보증해 주느라고 돈 있어야 되죠. 다 그런 거 잘 생각해 보면 이름들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다 돈 모아, 연금자 들어간 애들, 그죠? 뭐 보험 뭐 이런 거 있고 자산 관리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보면 느낌이 와. 딱 보면. 그런 걸로 몇 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가 된 거지? 전자칠판이 올라왔네? 나 이거 아직도 잘 못 써. 나가기. 그러네. 뭐 했는데 전자칠판 올라왔지? 이렇게? 오이씨, 좋았는데. 뭐였을까? 클릭 안 하고도 나오네. 자, 아무튼, 위탁집행위원 준정부기관. 이렇게 해갖고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고, 지나갑니다. 기타 공공기관들 쭉 이렇게 나오고. 네, 여기까지는 다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앞에 그 몇 개,
외우는 방법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워두면 좋겠죠. 막판이니까 이제. 막판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 공공기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밑줄을 안 해드렸나, 내가? 밑줄이 없어요? 없네, 이 법은. 아씨. 그러면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공공기관. 여기 4조를 한번 보세요. 4조. 4조를 보는데요. 여기 보면요. 여기 한번 밑줄 그으실래요? 기재부 장관은. 이거 체크하셔야 돼. 주관하는 데가 누구다? 기재부 장관이구나.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여기까지 밑줄을 그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그죠?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그런데 조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갈게요. 그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제2항으로 가면은 1항의 조건에 해당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 못하는 데들도 있어요. 못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중에 시험 나온 게 뭘까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죠. 한국방송공사하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 KBS하고 EBS 있죠. 여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못하게 법으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여기 언론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공기관으로 지정해갖고, 야, 뭐, 니네 지원 줄까 말까,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영향을 받죠. 예. 공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빼놨습니다. 아, 여기는 빼놨다. 여기에 이제 시험에 나온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구분입니다. 구분인데, 이건 뭐 앞에서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지나가도 되긴 할 테지만은 여기 보면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은요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래서 전에는 50인 이상 이런 기준을 일률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률적 기준은 좀 완화했지만 50인 이상 이런 기준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사항으로 봐보세요. 여기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공기업의 종류, 준정부기관의 종류, 이런 걸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 봐보세요.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자산 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랬는데 거기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그리고 자체 수입 비중 85% 이상. 원래 기업은 근데 자체 수입이 100% 넘어가야지. 자체 수입을 해야지 그럼 어디서 누가 돈을 줘. 그러겠지만은 공기업은 돈을 주잖아. 정부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니까 자체 수입 비중이 85%만 넘어가도 야, 너 시장 경쟁력 있구나. 정말 시장 경쟁력 탁월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 가지 규제와 불이익을 주잖아요. 아까 한전 같은 데도 전기료 못 올리게 하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됐죠? 준정부기관에 대한 얘기도 뭐 그냥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중요하네요. 요거 요 밑줄 그어놓고 메모도 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할 때 직원 정원 50명 저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준들을 시행령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요. 됐어요. 여기도 시행령 제가 넣어드렸죠? 자산규모 2조 원. 그리고 여기 100분의 85. 있죠? 밑에? 예, 시행령에서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뒤에는 밑줄 거졌네. 앞에 부분은 앞에서 이제 보편적인 얘기라서 제가 밑줄 안 걸었나 봐요. 그리고 6조 보니까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기재부 장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개월 이내에 그랬으니까요. 1월 달까지는 지정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요. 또, 기재부 장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해야 돼요. 경영공시. 뭐, 당연합니다. 우리 주식회사 같은 데도 공시하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공시하게 돼 있어요. 쭉 지나갑니다. 그냥.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사회 같은 거. 이게 7급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나와요. 이사회 어떻게 구성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위원회. 뭐, 어느 대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이사로 구성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계속 안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이런 것도 7급 문제 정도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임 비상임 이사 뭐 이런 제도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세요, 그냥. 네. 저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알아두면 좋은데 복잡해요. 복잡하고, 시험에 나오는 빈도나 확률로 봤을 때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복잡하기만 해. 그래서 여력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말로 하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세요. 체크하라 그런 거 별표 치고 있죠, 지금? 그런 걸 하세요. 이렇게 막 임원 추천위원회도 있고요. 뭐다 있어요. 다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산 회계가 나왔죠, 그죠? 예, 이것도 그냥 지나가세요. 이거 회계 내야 돼. 운영 계획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결산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야지 기재부 장관이 그런 거 모아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 보고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나가고, 여기도 경영 목표 수립하는데 5회계 연도. 우리 예산제도 다 5회계 연도까지 보잖아요. 얘네들도 그런 걸 준용해서 다 집어넣어요. 그죠? 아, 그리고 요거 있다. 48조 경영 실적 평가. 이건 아까 정부 업무 평가 할때 그거랑 연동되는 거예요. 그죠?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실적 평가를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감사원 감사가 있죠? 그런데, 회계관에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얘네들은 위치가 딱 어디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민간 기업에 감사원이 가서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안 되죠. 민간 기업 관련해서는 세금 관련된 것만 국세청 같은 데가 들여다보지. 근데 여기는, 이게 공공기관은 감사원 감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 기업 종류들, 그죠? 이거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그 종류들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시장형 공기업의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가직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공기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공기업을 나눌 때 저렇게 이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눠서 봤는데, 그런데 학술적으로 보면 저거를 정부 부처형 공기업과 기억나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 정부 기업, 정부 조직 안에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걸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법적으로는 그게 공기업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공기업스럽게 일을 하고 공무원 조직이지만, 그리고 니네 독립채산으로 하고 그러네? 이렇게 해서 공기업스럽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 공기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민간하고 정부가 같이 막 지분 대고, 그죠? 운영되는 기업 형태를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정부 출자 기업 정도의 성격이랄까? 예,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공사형 공기업이에요.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열거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공사형 공기업의 성격이 뚜렷한 애들이지. 공사형 공기업. 응? 공사 형태로 만들어 놨다 이거지. 그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실제로 보면은 아까 그 지정한 거 보면은 공사 공단 이름으로 공사는 공기업이고 공단자 들어가는 거는 준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하니까 지정된 거 보면 그막 뒤섞여 있어요, 용어는. 근데 대체로는 원래는 그런 거죠. 공사 그러면 공기업 같은 데서 붙인 이름이고 공단은 그, 위탁 집행 같은 거 하는 데들이 공단이라는 이름을 원래 붙이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뒤섞여 있기도 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원래 기준은 그렇긴 하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공사형 공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법적인 건 여기서 본 거예요. 근데 법적인 건 학문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누더라, 학자들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의 입김이 아주 셀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자,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뒤에 덧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게만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법은 이제 쉬었다가 할 거예요. 쉬었다가 쫄지 마세요. 쉬었다 할 건데 이 법을 보면 또 머리가 멍해져. 법을 자꾸 보다 보면 그래서 좀 쉬었다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네요. 요거 정보공개법. 네.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뭐 간단하게 흥미롭게 시작을 하고 정부조직법 들어가고 그렇게 해볼게요. 한번 쉬었다 오세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세영 씨 잠깐 와보고. 네. 아, 내가 안 껐네, 참. 네. 네. 4분의 1 말씀해 주실 때. 네.